맥주 대신 콜라? 맥콜라? 이 얼얼함이 이건 좀 별로 것 같아요. 아 별로예요? 똑 부러지는 리뷰 똑뷰. 맵찔이라고 무시하지 마라. 마라 맛을 정복하고 싶은 마라 여전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라를 잊지 못한 남자 마라 미련남입니다. 마미남. 오 닭다리. 이렇게. 역시 가루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. 어때요? 맛있어요. 이거 가루가 살짝 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맛있지 않아요? 근데 이게 그 마라 맛이랑 네. 그 약간 불량식품 맛이랑 섞여서요.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맞아요.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이게 딱히 매운맛 자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매운 걸 좀 잘 드시더라고요. 저번에 회사에서 같이 냉면을 먹었는데 마그마 색깔의 냉면을 먹더라고요. 평소에 매운 걸 좀 잘 드시나 봐요. 사실 마라 냉면이었 수도 있어요. 아, 마라 냉면이에요? 놀랍게 얼얼해요. 맞아요. 저는 네. 처음에 그런 그 군것질 맛이 나서 별로 안 얼얼할 줄 알았는데 이 마라의 특징을 정말 잘 살린 치킨 같아요. 이 후레이크가. 맞아요. 되게 얼얼함이 퍼져가지고. 저도 하나 먹고 지금 약간 입가에 얼얼함이 살짝 남아있거든요. 불닭보다 맵다? 아니요. 아 그건 아니에요. 네, 불닭보다는. 신라면. 틈새라면? 안 됩니다. 저는 딱 신라면 정도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딱 신라면 정도. 약간 치맥 딱 땡기는데 아 나 오늘 마라탕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 하면 먹을 것 같아요. 맥주가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켜 드시는 거예요? 네, 맞죠. 네. 왜 망설이시죠? 왜 망설이시죠? 장소가 장소인지라. 아 바로 갔죠. 오자마자 갔을 거예요 아마. 저는 사실 평소에 네. 팥빙수 좋아하거든요. 정말요? 네. 오 왜 팥빙수 좋아하세요? 뼈가 없어서 발라먹기가 좋아요.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.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은 비주얼. 입술이 너무 얼얼해요. 짠 먹어요. 좋아요. 콜라 짠. 맥주 대신 콜라? 맥대콜? 맥대콜이요? 아니 다리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러면 만약에 애인이 생겼다. 여자친구한테 다리 양보할 수 있어요? 아, 지금 애인이 없으신 건가요? 알고 계시냐는 거냐?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. 맞아요.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. 살짝 상처를 주시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? 있다면 아유 뭐 있다면 뭐 다리 정도에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다리 드시고 싶으신 분은 두 개 다 가능합니다. 날개도? 네. 아 팥빙수만 드실 수 있어요? 여자친구를 위해서? 그거 따로 먹겠죠. 아 한 개 더 시켜서? 여전사님은 마라탕 드실 때 밥 드세요? 아, 저 탄수화물 중독이어가지고 밥이 꼭 필요한데 네. 이렇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니. 저 원래 마라탕으로 저는 밥 안 먹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저는 건더기만 먹어요? 네, 저는 건더기만 먹는데 대신에 저는 치킨에 밥을 먹어요. 아 찜밥하시구나. 네, 그래서 저도 그래요. 여기도 약간 후레이크랑 같이 밥이랑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네요. 혹시 밥 있나요? 밥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밥이랑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드셔보세요. 뿌리각해 느낌이 있나요? 네, 느낌은 있는데 네.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아, 별로예요? 네. 그럼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. 어떠신가요? 저는 생각보다 괜찮네요. 그래요? 네. 제가 발골쇼 보여드릴까요? 좋습니다. 뼈만 이렇게 송송 빼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도전! 근데 원래 뼈가 없어서 가슴살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뼈를 잘 다루시는 것 같은데. 응응. 오오오! 발골 새로운. 19,900원이요? 저 싸다. 네. 괜찮네요, 이 정도면. 네, 저는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아요.
하나, 둘, 셋. 저는 쌍따봉이에요.